두부 적국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냄비에 물 한 컵 반을 올려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굴을 씻어주세요. 굴은 소금 약간을 넣은 후 물을 넣고 조물조물 씻어 체에 받친 후 두 번 정도 씻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굴 껍질과 지저분한 찌꺼기가 없도록 잘 씻어주세요. 씻어 체에 받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를 썰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는 1 곱하기 2 곱하기 3cm로 먼저 면을 3cm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한 후 높이를 2cm로 써시고 두께를 1cm에 맞게끔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찌개이기 때문에 두부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되므로 최대 나올 수 있는 수량을 썰어서 준비합니다. 썰고 난 두부는 물에 한번 헹궈 지저분한 찌꺼기가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. 준비한 후 키친타올이나 거즈에 두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파의 흰 부분보다 초록 색깔을 쓰셔야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파의 초록 색깔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색이 초록 색깔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썰어서 3cm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자, 홍고추를 썰도록 하겠습니다. 홍고추는 3cm로 썬 후 반을 갈라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. 씨를 제거한 후 편편하게 안을 점여 썰어 0.5cm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. 물 한 큰술을 준비하여 새우젓 국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물 한 큰술을 준비한 후 면포를 위에 놓고 새우젓을 먼저 국물을 짜주세요. 짜고 남은 새우살은 자 다져주세요. 다진 후 면포에 넣고 조물조물하여 새우젓 국물을 내주세요. 물이 끓고 나면 제일 먼저 두부를 넣어줍니다. 두부는 넣고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두부가 살짝 끓고 나면 두 번째로 굴을 넣어주세요. 중간중간 거품이 생기면 제거합니다. 굴이 탱탱하게 익고 나면 여기에 실파, 홍고추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마늘을 넣어주세요. 실파, 홍고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또한 색깔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넣고 나서 여기에 새우젓 국물, 소금 약간을 넣어 끓여줍니다.
거품은 중간중간 제거합니다. 끓고 나면 불을 끈 후 참기름 한두 방울 정도를 넣고 살짝 완성해 주세요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부 담아주시고 찌개는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이 3대 2이므로 국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므로 있는 양을 어느 정도 담아서 준비해야 합니다. 그리고 찌개의 국물의 양은 반드시 200ml 이상이 돼야 되므로 계량컵으로 한 컵 넣은 후 다시 4분의 1컵 정도를 더 넣어 준비합니다. 담아주시고 한 컵하고 4분의 1컵 정도를 더 넣어 준비합니다. 마지막에 실파와 홍고추를 얹어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부 젓국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.